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6월 모평 전문왕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비킬러 문제들은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 맥락을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수 법칙. 잘할수 있죠? 자, 2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아는가라는 것. 3번은 시그마 성질. 합차에 대해서 시그마는 분배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4번은 함수의 연속성. 연속인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라는 거겠지. 자, 5번 문제는 미분법. 다항 함수의 미분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곱미분이 가능한가라는 것. 자, 6번은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우리가 중등기 하, 중등 과정에서 삼각함수로 배울 때에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지만 고등부 교과 과정 수원 안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정의되는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좌표로 정의가 돼라고 하는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좌표 평면의 세타의 범위를 체크하시고 좌표로 판단을 해야지만 부호의 실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 자, 7번 문제는 점근선. 로그 함수의 점근선만 찾아내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8번 문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받았던 문제들은 방정식이 주어지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 그럼 우리는 그 방정식을 잘 재조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2개면 돼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는 말로부터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두 함수가 같아지게 하는 y 값이 같아지게 하는 x들이 실근이 2개야. 그런데 그래프가 한쪽에 3차, 나머지 한쪽이 2차이기 때문에 재조합을 해서 k만 남기고 한쪽으로 몰아서 3차 함수와 y는 k라고 하는 k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라는 말을 줬으나 그것을 방정식으로 가져다 붙여서 3차와 2차 둘다 곡선이니까 함수를 재조합해서 상수 함수, 미정계수인 마이너스 k 상수 함수와 그리고 확정된 3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꽤 괜찮은 중요한 문제예요. 9번 별표 하시고, 자, 9번 문제를 보는 순간 오른쪽 N개에 대한 합인데 어떤 수열에? 이러한 새로운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우변이 등차 수열의 합임을 보여주고 있어.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야. 왼쪽에 주어진 새로운 수열 em-1의 am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임을 알아봤으면 sn-sm-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n제곱 앞의 개수가 2분의 d야. 2분의 d가 1인 걸로 봐서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2n으로 시작할 거고. n에 1 넣었을 때첫 항이 3이네. 그러면 플러스 1. 해서 an은 em-1 곱하기 em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것을 바로 끌어낼 수 있는가? 우변에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다라는 식 자체를 이건 내가 공부한 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받아들였는가라는 게 출제 의도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시그마의 연산, 이웃하는 두 항의 차로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쭉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문제도 진짜 평가원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문제예요. 넓이와 정적분인데 정적분의 값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 함수가 양인 영역의 정적분은 플러스고 함수가 음인 영역의 정적분은 마이너스야. 그런데 넓이는 이걸 다 양으로 바꿔서 계산한 결과 값이야라는 거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A 부분 그리고 B 부분 둘다 넓이 라고 표시를 해줬나요?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A, 영역을 B라고 했을 때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라라는 거야. 그럼 이게 요거 잘 보라 그랬어. 정말 강조했던 것들인데 뭐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왜 넓이와 정적분에서는 언제나 저렇게 각각의 넓이를 계산해서 더해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빼 또는 각각의 넓이가 같애라는 조건으로 제시가 되냐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계산될 때에 우리는 함수의 보호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A 0에서 Q인 요 절편까지 3까지를 즉 0에서 3까지 fx를 그냥 적분해 버리면 그러면 함수가 양인 영역은 요 영역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한다면 함수가 양인 영역의 넓이 값은 그대로 나올 텐데 함수가 음인 영역의 넓이 값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연산이 되어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S1 마이너스 S2가 돼버리거든. 왜? 넓이는 정적분의 보를 다 양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음의 영역의 정적분은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넓이의 차를 바로 묻는다는 거지. 0에서 3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S1 마이너스 S2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라는 걸 그냥 묻는 거예요. 이건 실제 넓이를 계산해라는 계산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넓이와 정적분의 연관관계. 함수가 양인 영역은 정적분이 그대로 넓이야. 함수가 음인 영역은 넓이의 보를 마이너스 붙인 게 정적분. 즉, 거꾸로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돼. 그 관계성을 아냐? 라는 걸 출제하기 때문에 넓이의 차가 3일 때라고 조건을 주는 거야. 아, 그 말은 0에서 3까지 한 방에 정적분하면 S1 마이너스 S2로 연산되는 게 정적분이니까 너가 3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적분이 3일 때라는 조건을 준 거죠. 이것도 단순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평가원적인 관점을 문제에 잘 녹여놓은 포인트예요. 이렇게 묻는구나. 되게 강조했을 거야. 그냥 넓이 값을 묻지 않을 거다.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성을 물을 거다. 그 관계성에 뭐가 있겠어? 부호밖에 없어. 그래서 넓이를 원하면 반드시 그리라 그랬고,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를 보고 관찰해서 막 각각 계산해서 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적분하면 두 넓이의 차가 나오지라는 걸 보라 그랬어. 오케이. 자, 10번은 넓이와 정적분이라는 출제의 도였어요.